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이오닉입니다. 최근 엔비디아에서 새로운 그래픽 카드가 출시하면서 그동안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RTX 30 시리즈 제품들이 점점 단종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이 PC는 이제 정말 끝물이라고 할 수 있는 RTX 3080 그래픽 카드로 구성된 멋진 화이트 감성의 커스텀 순행 PC입니다. 현재 중고로 쏟아져 나오는 정말 저렴한 그래픽 카드도 있지만 고객님께서는 신품으로 구매를 원하셨고요. 원하시는 예산에 맞춰서 모든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이렇게 멋지게 커스텀 순행 빌드까지 완료해드렸습니다. 이번 시스템은 고객님께서 선물 용도로 구매하시는 시스템이고요. 전체적인 금액은 대략 450만원 정도에 구성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멋진 PC는 어떤 하드웨어들로 구성되었는지 하드웨어 구성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CPU는 인텔 코어 i7 13700K가 적용되었습니다. 게임을 주로 즐기시는 용도에서는 정말 무난하게 사용하실 만한 CPU죠. 그리고 마더보드는 역시 화이트 감성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마더보드죠. ASUS의 ROG Strix B660A 게이밍 와이파이 D4 모델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팀그룹의 티포스 엑스트림 ARGB 화이트 모델이고요. 16기가 2개, 총 32기가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조텍 게이밍의 GeForce RTX 3080 AMP 홀로 블랙 모델이고요. 워터블럭을 장착해서 커스텀 순행을 함께 꾸며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에 전용 라이저 킷을 이용해서 그래픽카드를 수직으로 구성해드렸습니다. 저장장치는 삼성전자의 980 프로 1TB NVMe M.2 SSD 하나가 장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후면에 장착된 파워 서플라이는 안텍의 네오 에코 850W 화이트 풀 모듈러 제품으로 구성되었고요. 이번 시스템이 꾸며진 케이스는 리아니의 PC511D 에보 화이트 모델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스템 색상에 맞춰서 슬리빙 케이블 역시 사이오닉의 커스텀 슬리빙 케이블 올 화이트 색상을 이용해서 마더보드 24핀과 CPU 보조전원 8핀, 그래픽카드 보조전원 8핀 2개 모두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커스텀 순행 구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CPU와 그래픽카드까지 커스텀 순행으로 구성된 이번 시스템은 360mm 라디에이터 2개가 케이스 상단과 측면에 장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디에이터를 냉각해주는 냉각팬과 추가로 장착된 하단의 흡기팬, 그리고 후면의 배기팬까지 총 10개의 냉각팬 모두 리안리의 SL120 화이트 제품으로 깔맞춤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자, 커스텀 순행의 구성은 펌프에서 나온 냉각수가 그래픽카드, 상단 라디에이터, CPU, 그리고 측면 라디에이터까지 통과 후 다시 펌프로 돌아오는 순환 구조로 구성되었고요. 냉각수의 수온뿐만 아니라 유량, 유속까지 확인 가능한 수온계, 그리고 냉각수의 흐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인디케이터도 빠짐없이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CPU 워터블럭은 황동 재질의 사이오닉 WB600N 모델이고요. VGA 워터블럭은 바이크스키의 전용 워터블럭으로 구성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펌프는 사이오닉의 SRL 펌프 200mm 제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모든 배관은 3차원 동감 밴딩으로 구성하고 크롬 도금으로 마감해드렸고요. 피팅은 배관 색상에 맞춰서 크롬 제품, 그리고 컬러리스 냉각수가 주입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시스템이나 마찬가지죠. 지금 시스템의 모든 LED 색상을 화이트로 맞춰놨는데요. ASUS의 아우라 싱크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원하시는 LED 색상을 언제든지 손쉽게 제어하실 수 있도록 설정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화이트 감성으로 꾸며진 멋진 커스텀 순행 PC를 소개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멋진 나만의 커스텀 순행 PC를 구매하시고 싶으시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이 아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 위에 카카오톡 1:1 상담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직도 저희 사이오닉 유튜브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욱 멋진 시스템과 다양한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